이번에는 원봉돌 바닥낚시 채비 안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채비를 던졌는데 봉돌이 먼저 안착이 되고 그 다음 바늘이 안착이 됩니다.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봉돌이 똑바로 이렇게 세워서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목줄이 따라서 바늘이 안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떠한 각도에서도 봉돌이 먼저 안착이 되고 바늘이 안착이 됩니다. 목줄은 케브라 5줄을 사용했는데요. 예상대로 목줄이 빳빳하여서 봉돌이 안착되고 난 후 아주 일직선으로 바늘이 안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바닥낚시 물흐름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과기를 돌리는데요. 이 여과기의 파워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. 기존 옥내림 낚시에서는 작은 본조류 밑에 겉조류만 이렇게 돌아도 찌가 왔다 갔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닥낚시에서는 물속 본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채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강한 물흐름이라면 찌가 흐르지만은 그 물흐름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찌가 흐르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